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주입니다. 예, 잘 보내셨나요? 저번 주에 쉬어서 조금 되게 오랜만에 보낸 듯한 느낌이시죠? 예, 저는 오늘 종합비타민 꼭 섭취해야 되나요? 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앞서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 반 정도 나이스 신용정보회사의 파견직으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남편을 만났는데 집에 이렇게 영양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때는 아, 유난 떤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와, 자기 몸 진짜 생각하는구나. 왜냐하면 아침에도 먹고 운동 가기지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시드 때때로 영양제를 계속 먹어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무지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옆에 있는 아이들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해맑게 정말 너무나 해맑게 웃고 있는 저희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태열기를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아토피가 그냥 바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 또한도 영양제 왜 먹어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려는 생각을 못했던 것처럼 제가 현장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대했을 때 종합비타민 먹어야 돼? 그냥 내가 필요한 영양제만 먹으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 다시 이야기를 해드려도 아니야, 나는 필요한 것만 먹을게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종합비타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옛날 얘기 좋아하세요? 네. 1880년대 일본 해군들한테 각기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시초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기병이 굉장히 유행했었대요. 그래서 네덜란드인 여기 보시면 이름이 에이크만이라는 연구소 박사님이 이상하다. 그래서 닭들을 봤더니 흰 쌀만 먹던 닭들은 각기병과 똑같은 다리가 자꾸 쓰러지는 병에 걸리긴 하는데 그 쌀결을 먹은 닭들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기병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해서 좀 죄송하지만 시험 대상이 죄수들한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죄수들을 통해서 반은 흰쌀만 주고 반은 현미를 줬더니요. 현미를 먹은 죄수들은 각기병에 걸리지 않고 병미만 먹었던 죄수들은 이렇게 각기병에 걸리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발병률이 300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착안을 해서 이 사람이 최초로 각기병에는 이 현미에 있는 성분이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연구를 발표했고요. 그 발표로 해서 만들었던 사람이 여기 폴란드 생화학자 카시미르 펑크라는 분께서 1911년도에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성분이 있길래 이럴까 했더니 쌀겨 안에 있는 비타민 1 성분에 티아민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티아민이요, 라틴어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생명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뒤에 아민을 붙여서 질소, 거기에 붙는 이름들을 하다가 이름을 지은 게 비타민이라는 성명이 있는 거죠. 그럼 비타민은 뭐예요? 생명한 필요한 질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각각의 비타민 A, B, C가 붙게 되면서 각각 필요한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타민의 어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비타민 정말 내 생명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제품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몸을 한번 볼게요. 우리 몸은요, 중학교 2학년 가정책이 나오죠. 뭐예요? 탄수화물, 비타민, 지방, 그리고 미네랄과 맞아요. 비타민이 꼭 필수 영양소로 먹어야 되는 건데 우리 식탁에 각장 잘 볼게요.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오늘 아침은 밥 드셨어요. 예, 저는 어저께 점심을 좀 과하게 먹어서 저녁을 그냥 건너뛰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유산화 사업자니까 누칠미를 먹고 오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이 2분의 1쪽하고 사과 4분의 1쪽을 챙겨서 와서 차에서 오면서 먹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 영양소는 많이 풍족할까요? 어저께도 어쨌든 한번 건너뛰기도 했었고 주말이니까 대부분 주말은 어떻게 보내세요? 삼시세끼 다 챙겨 드시나요? 거의 두 끼죠.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 보면 삼시세끼를 먹는 것보다는 거의 두 끼를 먹는 형식으로 많이 가고 있다 보니
텔레비 프로그램에서도 나오죠. 삼시세끼. 근데 거기서 유해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시세끼 차려먹는 것도 참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몸에 이렇게 영양소를 기본적으로 넣어줘야 하는데 이것도 잘 넣어주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거의 많이 풍족하게, 어쩌면 더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을 그만큼 내가 잘 챙겨 먹나 보시면 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한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대부분의 비타민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하거나 합성되는 양의 필요량을 못 미치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고요. 미네랄도 똑같아요. 미네랄은 우리 몸의 비율에 차지하는 게 체중의 4%래요. 그럼 내 체중에서 4%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그만큼 제가 미네랄을 어떻게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그러지 못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네랄이 음식에 대해서 뭐 있지? 라는 먼저 생각부터 하시는데 거기 뭐예요? 물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소금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각광받는 게 좀 소금을 많이 물에 타서 먹으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인간은 포함한 지구상의 어떤 생물체라도 미네랄은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성하지 못하면? 네, 그래서 영양소에서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챙겨 먹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음식에 괜찮아, 영양소에 다 들어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직장암으로 병으로 세상을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엄마의 모습은 항상 병원에 입원하시다가 퇴원하시다가 병원에 입원하다가 수술하시다가 이게 반복되는 생활이다 보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서 알아서, 왜냐면 너무 엄마가 병원에서 고생하시는 거 봤고, 반면에 저한테 오빠가 있지만 오빠는 조금 아픈 병원으로 달려가요. 제가 큰일 날까 봐. 똑같은 자식이 자녀지만 바라보는 시점이 좀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데도 그 아이를 영양소로 채워줘서 이게 낫을 거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쉬운 점이 그 사진을 조금 남겨놓을 거. 왜냐면 아토피가 있어서 이렇게 하얗게 다 변했잖아요. 저희 아이는 아예 색깔 자체가 다 변했었거든요. 그 사진을 찍어놓지도 않았고,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이 영양제로 우리 아이가 좋아질 거라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하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찍어놓지 않았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아쉽고,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색깔도 피부색으로 다 돌아왔고요. 지금은 너무 아무거나 많이 먹어요. 그렇게 건강한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자가 저는 유산화를 바라볼 때 영양제보다는 사실은 수입적인 면에 반해서 사업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영양소가 이렇게 식품에 얼만큼 많은 차지를 하냐, 아이가 만약에 자랐을 때 제가 그 영양 성분을 식단에서 잘 챙겨줬다면 아이는 분명히 좋아졌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아토피가 계속 갔었겠죠. 예, 그래서 그럼 영양소가 많이 결핍이 됐다는데 왜 그러냐 보면, 50년대에 일본이나 캐나다에서 시금치를 봤더니 한 단만 먹어도 우리 몸에 필요한 철분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를 가능했었는데 40년이 지난 후에는 19단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몇 단이에요? 70년이 지났어요. 더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딸내미가 10kg 이상을 살을 뺐거든요. 고3인데. 그런데 맨 처음에 유산화로 전하니까 엄마 한번 음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아이가 잘 챙겨 먹을 수 있을까요? 못하죠. 거의 굶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어지럼증이었어요. 그 두 번째로는 아이가 온 게 위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위가 쓰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뀌어졌던 게 음식으로 해서 같이 이제 지금은 유산화 제품으로 섭취를 하지만, 그렇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아이가 제일 잘 먹는 게 샤브샤브였어요. 제일 쉽죠, 집에서도 그냥. 그런데 요즘에 배추가 금값이 아니라 다이아몬드값이라는 얘기 들으셨나요? 예, 저희 신랑이 좀 레스토랑을 해서 배추가 들어가는데 한 단에 정말 튼튼하고 좋은 건 3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죠. 그리고 쪽파는 한 단에 안 깐 게요 13,000에서 1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다이어트 한다고 우리 식구 4인 가족으로 음식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가격 면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힘들죠. 그만큼 많이 먹어야 되니까. 소가 야채 먹는데 왜 커지겠어요? 그만큼 많이 먹는데 힘들기도 하지만 용량에도 다. 그 세 번째는요, 귀찮죠. 우리 삼시세끼 하기도 귀찮은데 이렇게 매단 식단을 차려감사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럼 캐나다는 어떨까요? 베타카로틴이 복숭아에 두 개만 먹어도 되지만 90년대는 52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엄청난 양을 먹어야 되는 거죠. 왜요? 토양이 이미 환경이 너무 많이 병들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는데도 차만 봤더니 엄청 많죠. 그 매연이 다 어디 가겠어요? 그 물 흐르는 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요즘에 비 오면, 저 어렸을 때는 비 온다 하고서 애들이 맞았는데 지금은 어떡해요? 명품 가방으로도 비를 막잖아요. 내 머리 빠질까 봐. 그런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단백질 50%, 탄수화물 30%, 지방이 20%인데 이렇게 해서 잘 먹냐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 제일 너무 미첩한 게 뭐예요? 배달 음식이죠. 너무. 하루에 아마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배달 음식 시켜 드시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좀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이번 최근에 저와 함께 합류하겠는데 파트너분이 있으신데 떡볶이집에서 일을 하세요. 근데 그분은 가족력도 없으시고요. 그리고 떡볶이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4일 정도는 떡볶이를 계속 먹어요. 그리고 특히나 빵, 떡, 밀가루 음식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일해야 되는 게 먹어야 되는 게 떡볶이다 보니까 먹다 보니까 요번에 몸이 안 좋아서 피검사를 했는데 당뇨가 나왔대요. 근데 자기는 왜 당뇨가 걸린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노출이 너무 많이 돼 있죠. 학교에서 끝나면 떡볶이 먹기 쉽고 아니면 편의점 가서 컵라면에 삼각김밥 먹기 너무 편하죠. 그러다가 집에 오면 배달 음식 먹고 피자, 떡볶이, 햄버거. 요즘은 남자아이들 보니까 이런 떡볶이 피자보다는 국밥 많이 먹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맨날 얘기하면 고기국밥 먹었어요 얘기하길래 아 시대가 또 남자애들은 배를 채워야 하니까 그런 걸로 가득구나 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소금량이 많으겠어요. 그럼 아이는 너무 짠 음식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영양소를 극단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 몸이 안 좋아 영양실조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열량 과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대 영양소는 과다 섭취하게 된 반면에 미량 영양소는 결핍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점점 안 좋아지죠. 그러면 열량 과잉을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저열량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과 채소를 조금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량 결핍을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하게 보충해서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기능을 보는데요.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좀 놀랐거든요.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장 촉진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장년층으로 갈수록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제동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똑똑하지 않나요? 와 이게 내 몸에 들어서 우리 똑같이 성장하고 나아진 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역할을 똑같이 해준다는 거죠. 아이들은 오늘 자고 내일 자고 모레 자면 어떻게 매일매일 자라고 있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가 워낙 작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발이요 230이었어요. 남자아이인데. 어머 얘 아빠 닮아서 키가 안 크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었거든요. 좀 디스였나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저랑 좀 키가 비슷해서 너무 걱정했어요. 우리 아들은 그래도 180이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엄마의 좀 작은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발이 안 크니까 너무 걱정을 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크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270을 신어요. 굉장히 많이 컸죠. 키도 정말 맨날 작았었는데 지금은 1m78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아이들의 영양에 성장 계속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 좀 있으면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커져 있고 계속 이 자라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어른들은 노폐물을 위해서 먹어줘야 되는 아이들한테 정말 필수적으로 꼭 먹어줘야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건강 가이드를 보면요. 뭐라고 나면 넓은 층일수록 많이 해야 되고 적게 가는 층일수록 적게 해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많이 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해요? 매일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전곡류들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될수록 피해야 하는 거, 적게 먹는 것도 아니고 피해야 하는 음식들은 붉은 육류, 버터, 흰쌀, 빵, 파스타,
이런 것들을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어때요? 너무 해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냥 너무 해산이라고 하면 안 사든다고 해도 막 가서 막 먹고 싶은 게, 그래서 이렇게 적게 먹어야 돼. 우리 건강인데 이것들을 먹는데 그나마 최소한의 내 몸에 제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종합 비타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종합 비타민과 여분의 비타민 D를 어떻게 해야 섭취하라. 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고 하버드 대학교의 건강 가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불필요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는 영양제가 피로시대, 피로시대를 넘어서 이제 필수시대가 된 거죠. 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 자체는 벌써 농약이나 중금속으로 위험이 되고 있고요. 항생제, 저는 항생제 안 맞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이미 음식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성장 촉진제, 그리고 호르몬, 그리고 약으로 아파서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양소가 내 몸에 약이 들어오면서 또 거기에 반면을 반대 모습은 영양소가 파괴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 몸은 어떻게 해요? 점점 병들어갈 수, 낫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엔 건강해야 돼 먹는 것들이 내 몸을 파괴하고 있다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는 꼭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영양이 결핍됐지만 지금은 열량 과잉으로 영양이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고 균형 잡히게 이렇게 꼭 영양제를 섭취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제, 종합영양제 중에 헬스팩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헬스팩은요, 너무 간편해요. 아침에 그냥 가방에 쏙 넣어서 아침 하나, 저녁 한, 아침 한 포, 저녁 한 포 드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예, 비타 A라고 해서 종합 비타민이 들어 두 알이 들어 있고요. 코어 미네랄이라고 해서 미네랄 두 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데칼 D라고 해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더 추가로 첨가가 돼 있고 인텔리전스 플러스라서 식물 추출물인 인텔리전스 플러스가 들어있어 이렇게 여섯 보로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왜 비타민과 미네랄에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가 있는데 왜 추가적으로 또 하나를 더 들어 있어? 혹시 의구심 가신 적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예. 우리 몸에는 미토콘드리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에너지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아이가 칼슘이에요. 칼슘이 그 일꾼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모든 영양소가 제대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영양제를 영양소로 잘 분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칼슘의 역할이라서 이미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일꾼을 넣어준 거죠. 왜? 제대로 일을 내 몸속에 안에 가서 들어가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휴대하기 좋게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7가지 식물 추출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계산을 어제 해봤어요. 한 포에 얼마인 줄 아세요? 2,660원이에요. 예, 우리 요즘에 2,000원짜리 커피 많이 찾으러 다니잖아요. 우리가 660원 조금 더 추가해서 예, 내 몸을 위해서 이렇게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해주면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하루에 총 합더라도 얼마예요? 맞아요. 5,320, 그렇죠. 맞아요. 약 5,300원 정도 되는데 커피 한 잔 값이에요. 스타벅스가 이제는 계속 하늘 모른 줄 알고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커피도 정말로 어렵고 내가 커피 한 잔 쏠게란 말이 감히 바깥보다 더 많이 나올 때 너무 많죠. 이건 사담인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곳이 있어서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40분 정도 가서 제가 아시는 분이 커피를 사드렸어요. 그런데 커피랑 빵을 샀는데 4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커피 두 장에 빵 두 개였거든요. 그거 보면서 내가 그냥 속으로 밥 사고 생색이는 내 걸 이 커피 기억도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산화에는 특별함이 있는데요. 여기에 영양 그리고 보호를 해주고 활력을 한 번 더해서 트리플 액션으로 영양적인 과학 시스템을 계속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헬스팩 안에 14가지 비타민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볼게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있고요. 항산화에 도움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되는 제품과 혈액 건강에 도움되는 제품, 에너지 생성에 도움되는 제품이죠. 저희 신랑이 제가 비타민을 섭취를 안 하니까 이거 비타민 B군 먹으면 살 빠져 라고 해서 저한테 영양제 먹인 적이 있었어요. 봤더니 에너지는 생성 자꾸 쓰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영양제 B군이 비타민 B군을 계속 먹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아마 유산 헬스팩을 먹게 되면 에너지가 더 많이 생성되고 활력을 뻗치는 게 이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반면에 또 뭐가 있어요? 살 빠진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비타민 B군만 찾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포에 다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팩 안에 9가지 미네랄이 들어있는데요. 이 미네랄은요. 뭐가 있냐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에너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과 요오드도 있고요. 면역 건강에 도움되는 아연, 그리고 항산화에 도움되는 구리, 망간, 셀레늄, 몰디브넨이 있는데 자, 항산화 좋은 건 아시지만 음식에 구리, 망간, 셀레늄, 몰디브넨 찾으신다면 찾으실 수 있으세요? 어렵죠. 이거 먼저 공부해야 된다는 게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헬스팩 왜 먹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대사에 도움되는 크롬까지 이렇게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그리고 7가지의 식물 추출물인 인셀리저저 플러스가 들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섭취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하시고 아침에 한 포 그리고 저녁에 식사하시고 예, 한 포 드시면 되는데 이거 6알 들어갈 만큼 물만 살짝 드시지 마시고 물을 충분하게 그래서 한 250에서 300ml 정도를 물을 충분하게 먹어야 비타민이 내 몸에 구석구석 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물 충분하게 드시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유산이 멀즈 어른들만 종합 비타민 먹어야 될까요? 아니죠. 어린아이들도 유산이 멀즈를 먹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저희 소비자분이 헬스팩이 들어갔는데 조금 힘드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중도 좀 저체중이고 해서 제가 유산균 멀즈를 권했는데 그분이 한 달에 거의 6통에서 많으면 8통까지 사서 드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드시지 했더니 차에도 놓고 집에도 놓고 직장에도 놓고 해서 드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A사 제품을 드셨어가지고 A사 제품과 유산균 멀즈의 이제 비교 성분표를 해서 같이 보냈더니 그럼 이거 주세요 하고 드시면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문제는 남편도 유산균 멀즈를 권하셔서 드시고 자기 지인들도 유산균 멀즈를 권하셔서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지인분들한테도 자꾸만 유산균 멀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고3, 고1이기 때문에 유산균 멀즈를 끊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요즘 최근에 와서 다시 유산균 멀즈는 제가 계속 구입해서 그분한테 드리고 있는데 진짜 유산균 멀즈?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13가지, 저희는 아까 14가지였지만 한 가지가 빠진 13가지 비타민과 9가지 무기질은 똑같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성분, 베리류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일부러 베리류 찾아서 드시잖아요. 그 베리류가 충분히 아이들한테 들어가 있고 거기에 단성분과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뭐 향이라든지 색소라든지 전혀 들어가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이 가장 생각하실 때 엄마들이 유산균 멀즈는 꼭 아이들은 뭐 4살 이하는 하루에 하나 뭐 4살 이후에는 7살까지는 하루에 2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아들 같은 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아이예요. 저담지 않아서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그 아이는 진짜로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낮잠을 하루에 두 번은 자줘야 에너지를 쓸 수 있어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스폰서님께서 유산균 멀즈를 두 알로 늘려봐서 아침 두 알, 저녁 두 알,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그렇게 먹기 시작했더니 아이가 충분히 그걸 그만큼 에너지 쓰는 만큼 채워주니까 그만큼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영양제를 여기 나온 대로 섭취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도 키, 몸무게, 에너지 쓰는 만큼의 영양제를 섭취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반면에 어떻게 해요? 어른들도 똑같겠죠. 어른들도 내 몸에 필요해. 하루에 한 포가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두 포 넘어서 세 포. 저는 정말 에너지가 힘들 때는 세 포 먹거든요. 그럼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꼭 정량에는 내 몸 상태라든가 아니면 내 컨디션 그리고 내 에너지를 얼마큼 쓰냐에 따라 더 채워주신다면 충분하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소비자는 하루에 네 알씩 먹어요. 네 알 넣어야지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니까 10원 먹기 편해서 이렇게 잘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이 달지 않고 무설탕이 들어가 있는 대신에 여기에 자일리톨이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모양도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런 제품들을 150명 이상의 과학자분들께서 제품을 만들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 단체인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 랩에서 이 제품의 순도, 함량, 라벨의 정확성들을 테스트하는 제3독립기관에다가 제품을 넘겨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너무 안전하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유산화가 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 권위 있는 생화학자 라임의 윌리엄이 캐나다 보건복지부 네, 권유로 장관의 권유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영양제 성적표 같은 책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독보적으로 플래티넘 플러스 제품을 받은 유산한 헬스팩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뭐냐면 대학교 캐나다 대학교마다 의과 대학교마다 그 서적에 이 저희 책이 계속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각 시립 도서관에 가시면 있으시고요. 그리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도 이 책을 들어있는 거는 정말로 저명하고 이 책이 정말 성적표가 정말 제대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꼭 보시고 여기서 최고의 제품으로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국가대표 엘리트 선수들의 5천 명이 넘는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떠셔요? 졸리시죠? 네. 사실은 건강이 되게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저처럼 관심이 없던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접할 때 조금은 어려운 면도 있지만 반면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시대가 흐를수록 환경이 오염될수록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건 병원도 아니고요. 나 자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엄마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제 건강 해줄까요? 아니죠. 아이들이 제 건강을 해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최근 들어서 약간 갱년기 비슷하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좀 주물러 줄래? 얘기했더니 아이가 제일 먼저 갖고 오는 게 안마기였어요. 엄마 수술을 하란 얘기죠. 그래서 네가 좀 구석구석 좀 밟아주렴 했더니 아들이 밟아주는데 진짜 뼈가 으스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겠구나 생각할 때 그냥 생각하면서 그때 자기 전에 제가 좀 영양제를 더 보충해서 먹었었는데 내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건 저고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엄마인 우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종합 영양제 왜 먹어야 돼? 이야기해야 된다면 기원부터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 사람이 반박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